딸기. 날씨가 흐려서 습도가 높습니다. 왓치! 잎사귀 작업과 꽃 작업을 할 겁니다. 왜? 그래야지 열매가 커집니다. 까시. 빨갛게 잘 익었네. 1월 25일. 썩었어. 꽃곰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생각은 알자. 근데 시골에서 트로트를 듣는지 알 것 같아. 트로트를 들으면 힘이 좀 납니다. 육체적 노동은 자고로 신나는 뽕이 들어간 음악이어야 돼. 이 박사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힘이 납니다. 아,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. 그게 뭐냐. 몸이 편할 때 들으면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간주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좀 편한 일을 할 때 이 박사 노래를 듣는다? 그러면은, 어우, 시끄러워. 이렇게 되는데, 몸이 진짜 힘들 때 일을 해야 된다. 그럼 이 박사 노래를 들으면 마치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을 뽕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납니다, 사람이. 너무 피곤한데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뾰로롱 하고 기운이 난 것처럼 이 박사 노래를 들으면 뾰로롱 하고 기운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한 곡 들으면서 해야겠네요. 만납시다!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란다란다짜라라라 한 곳 작업 한 곳 안 한 곳 땡땡땡땡 현재 시간 5시 18분 배꼽시계가 울렸어요. 배고파라. 마감치고 갑니다. 오늘 일과 끝.